송파구 풍납동은 백제시대 문화재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한 역사 문화 탐방로가 조성됐는데요.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풍납토성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풍납토성은 삼국시대 백제왕조가 한성의 도읍을 두고 있을 당시 흙을 쌓아 올려 축조한 성으로 백제문화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한 역사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1925년 한강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흙이 쓸려나간 자리에 풍납토성 성곽의 일부가 발견된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화재 발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총 연장 3.8km 규모의 탐방로엔 한성 백제를 중심으로 한세 가지 테마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백제 역삿길엔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벽체와 주춧돌을 토대로 백제시대 생활상을 담는 한편 남동쪽을 아우르는 축성벽 토성길과 풍납 전통시장 일대를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성벽 동남측 방향엔 성곽 흔적을 토대로 한 동성벽 공원을 조성해 탐방로 내 볼거리를 보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풍납토성 탐방로 조성은 찬란했던 백제 한성기 역사 도시 풍납토성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동성벽공원이 완공되면 이번 탐방로 조성 사업과 어우러져 풍납토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송파구는 2021년까지 풍납토성 탐방로 사업을 매듭 짓는 한편 송파 둘레길과 연계한 관광문화 자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